Walk with me in the pouring rain. Yellow jacket on. Nothing but a smile stretched across your face. 아, 이렇게 춥냐, 날씨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안 찍고 있어. 찍지 마. 안 찍고 있어. 어? 안 찍고 있어. 아, 빨간불 들어있네. 네. 지금 수업 끝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무조건 패딩이야. 날씨가 너무 추워. 나 이제 롱패딩 입고 오려고. 추워서 안 되겠어. 아, 나 아직 세탁소에 있어. 차 닦아야 되는데. 저는 순두부찌개 시켰어요. 나왔다. 날씨가 추우니까 역시 뜨끈뜨끈한 순두부찌개죠. 됐나? 된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학교 갔다가 운동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나가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제 편집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3분이고요. 갑자기 또 날씨가 좋아졌네. 당일치기 충분해. 네,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짠. 여러분 오늘 먹을 아침은 제가 어저께 좀 많이 먹어가지고 양심상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려고 해요. 광고 아니고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곤약밥인데 안에 닭가슴살도 있고 계란도 있어요. 이번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어저께 요리하다가 남은 우삼겹이 있어서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확실히 우삼겹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깔끔하게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번에 겨울 대비 구입한 옷들인데요. 평소에 제가 옷을 그렇게 많이 구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르는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있는 아우터, 상의, 그리고 뭐 바지 다 구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대량으로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게 진정한 언박싱이 아닐까. 그쵸?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커렌트 브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아마 롱 코트 후드를 주문했거든요. 와우, 진짜 길다. 와, 진짜 긴데, 여러분?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외출할 때, 이렇게 입고 나갈 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고집하는 색상이 네이비, 그
그 다음에 블랙인데 네이비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비바 스튜디오 제품들, 제가 이번에 비바 스튜디오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일단 이것도 네이비 후드, 이거는 블랙 계열 숏패딩입니다. 이번 시즌에 나온.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은색 후리스입니다. 후리스트라고 말하면 되나? 이뻐서 사긴 했는데 네이비 색상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남자는 블랙 코트죠. 특히 롱 코트. 하여튼 이렇게 제가 옷을 다 주문했는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데일리 룩으로 외출할 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옷을 오랜만에 많이 사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상자가 너무 커서 이것도 버리기 불편하네 또. 전 또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입어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이잖아요. 이 커렌트 제품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롱코트라서 기장이, 네, 지금 앉아서 보여드리지만 제가 키가 185거든요 근데 이 코트 기장 자체가 저 무릎 아래까지 와요. 아무튼 이렇게 옷을 입고 친한형 만나가지고 카페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도와준다 해가지고. 약간 그레이트 커피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빵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천연 효모빵이 되게 유명하대요. 이거는 파리에서 되게 유명한 소시지 바게트 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내를 위해 만든 빵이래요. 여기 안에 통밀, 호밀, 아몬드,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건포도 등이 있대요. 되게 건강식 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에서 되게 전통 과자 빵이라고 하는데 달달하고 쫀득한 맛이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되게 풍미가 있죠. 진짜 빵 장인이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가격도 싼데 진짜 빵 장인이 만든 그런 풍미 있는 맛이에요. 좀 어때? 아니요, 없어요. 네 여러분, 저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저녁을 먹기 전에, 이때쯤이면 이제 눈치채신 원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방 구조가 살짝 변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많이, 조금? 조금인가 한데,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제 변한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제 방을 보시면, 원래 저 침대 있던 자리가 옛날 이케아 브이로그에서는 원형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원형 테이블을 가운데로 뺐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원형 테이블이, 그때 구입했던 원형 테이블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원형 테이블은 일룸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단순히 제가 지원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장점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은 제가 혼자 사는 집이고, 이게 제가 사는 곳이 오피스텔이지만 원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규격 사이즈가 제가 1000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800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컸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더 좋아하냐면, 그때는 이제 테이블을 제가 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테이블이 진짜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이 흔들리는 만큼 제 멘탈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일단 이 제품은 약간 지금 뭔가 약장수 같긴 한데 진짜 이게 정말 좋거든요. 이게 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제가 방바닥이 이게 수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돌리면 이게 테이블이 수평 구조가 맞춰져 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가 좀 약간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리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럼 봐봐요, 진짜 안 흔들리죠. 원형 테이블을 한번 실패해 본 사람으로서 원형 테이블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원형 테이블의 크기보다는
이게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게 덜 흔들리게 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말모 테이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 테이블을 중간으로 뺐잖아요. 그리고 침대를 지금 창문 쪽으로 뺐는데 지금 테이블하고 침대하고 눈높이가 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침대 트레이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침대 트레이 구입하면 또 그때 리뷰하는 영상 찍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점은 이 전신 거울의 추가인데요. 이 전신 거울도 제가 일룸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현관문에 전신 거울이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자취를 2개월 정도 해보니까 방 안에 전신 거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선 전신 거울을 보면 일단 뭐 거울 기능도 있지만 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도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울 뒤에 보면 옷을 걸 수 있는 이런 행거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거울 자체가 무거울 것 같은데 되게 이동이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구 재배치가 되게 효율적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바뀐 방 구조랑 그 다음에 추가된 가구들을 보여드렸는데 한 달 동안 한번 써보고 이 가구들이 얼마나 더 좋은지 한번 제가 솔직하게 써보고 후기를 또 남기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뭔가 현생에 많이 치였어요. 진짜 학교 갔다가 카페 갔다가 또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또 부수적인 일들을 하면서 방을 꾸밀 시간이 뭔가 물론 시간도 있겠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꾸미질 못했는데 일단 큰 거부터 방을 꾸몄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작은 것들도 꾸밀 수 있는 집꾸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취 브이로그 보니까 장본 것들을 소개하는 하울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온 양파, 삼키 채소, 이렇게 보여드리죠. 네, 양송이 버섯이고요. 1,5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까네보라를 할 거기 때문에 파스타 면을 샀고요. 올리브유는 빠질 수 없겠죠? 근데 집에 올리브유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또 구입을 했고, 그리고 언젠가 또 야식을 하게 될 날이 있겠죠? 순대볶음, 그리고 베이컨. 이거는 까네보라가 이따 넣을 거예요. 만두. 만두가 요즘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마파두부 덮밥.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국물 떡볶이. 떡볶이. 제가 참고로 또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또 아예 그냥 샀어요. 까네보라라 소스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개장 칼국수.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총 구입을 했는데 뭐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구입을 총 했는데 총 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나왔고요.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가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까네보라를 만들도록